영어의 유머는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PT 봉선생 기본 구문독해 심화 중에서 2강 이 형용사 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용사는 여러분 뭐냐면 명사에 대해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을 즉 기초나 또는 기본 구문독해서 이걸 따로따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 곳에 모아두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2강 형용사류인데요.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형용사류가 뭐냐면, 여러분, 형용사가 뭐예요? 형용사는 니은이나 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입니다. 니은으로. 그래서 이 형용사류라는 것은 전부 다 뭘로 끝나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요. 이렇게. 으나 니은으로. 이렇게. 그래서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여러분 무슨 자리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야.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명사 뒤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오면, 명사를 수식하는, 즉,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돼요. 특히,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주어가 뭐예요? 명사잖아요. 이렇게 이 문제 한번 봐볼게요. 이게 주어예요. 이게 그다음에 뭐예요? 이게 동사란 말이야.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지금 이렇게 뭐가 들어갔어요? 이렇게요? 형용사류가 들어간 거예요. 이걸 연습하는 거야. 한번 더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는데 주어뿐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이 주어가 명사기 때문에 명사 뒤에 뭐야? 이러한 것들이 오면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할수 있느냐. 명사 뒤에 ing 많이 했죠. 뭐뭐 하고 있는. PP 뭐뭐 해진 되어진. 제가 이 분사나 이 ing나 그다음에 명사 뒤에 나온 ing나 PP 해석할 때 어쩐다고? ing나 PP는 여러분 동사가 기단이다. 동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로 끝나면 해석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전명구가 있어요. 뭐가 전명구예요? 아직도 전명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죽어야 됩니다. 진짜로. 자,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거. 전명구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어디어디에서. on the table, 그러면 테이블 위에 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 어디어디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형용사구. 여러분이 구라는 건 뭐냐면, 단어가 두개 이상 이렇게 길어진 걸 구라 그래. 어쩐다고? 단어가 두개 이상.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단어야. 근데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구가 되는 거야. 단어가 두개 이상인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우리는 이걸 절. 단어가 두개 이상인데, 주어 동사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구라고 합니다.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관계되면서 우리 많이 연습을 했죠. 저랑 공부하면서 이 관계부사 관계되면서 물으면 마찬가지로 어쩌야 된다? 가지고야 되겠다. 가져가라.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연습을. 이걸 누구나 이건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하고 너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이걸 연습할 수 있게끔 책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 차이예요. 다른 선생님은 설명만 하고 끝난다. 나는 어쩐다? 연습을 시킨다. 연습을 해야지 어쩐다?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arisian Language Dialogue. 이게 주어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야? is가 동사잖아. 이렇게요. 지금 뭐야? 이렇게 검은 글씨로 이렇게 진한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바로 뭐다? PP가 되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PP 해석 뭐뭐 해진 되어지냐. 그 Parisian Language, 언어의 대화는 말의 진. 바이 누구누구에 의하여. The Iranian character. 이란 사람의 캐릭터들의 등장인물들에 의해서. It's not subtitled. 자막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이 이게 주어예요, 여러분. 문장의 구조를 이렇게 알아야 돼. 이게 주어야. 그럼 동사가 뭐야? 이게 동사야. 이렇게. 그다음에 동사 앞에 부사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명사대 마찬가지로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PP가 나왔더라. 그 얘기입니다. PP요. 해석합니다. 자, 순한 stimulant 자극제는 자, 흔하게 PP 뭐뭐해진되어진 발견되어진 차나 커피나 음료수에 자, 파서블리는 여러분 아마도야. 가능하게 이런 뜻이 아니야. 아마도야. 아마도 된다. 너를 좀더 주의 있게. 그리고 형용사로 지금 병렬이네요. 이게 형용사잖아요. 더 잘할 수 있게 기억하는 것을. 그다음에 이게 주어. 이게 동사. 동사 뒤에 뭐가 나왔다? PP.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해진 되어 진.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순한 stimulation요. 자극제는 야, 뭐가 나왔어? 이렇게 전명구가 나왔잖아. 전명구 이렇게. 뭐뭐로부터 온, 니은으로 끝나야죠. 카페인으로부터 온, 캔도 리럴이, 리틀은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부정해야 돼요. 그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적어놨잖아요, 여러분이. 리틀이야. 리틀은 여기서 뭐하고 똑같다? 나띵하고 똑같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좀더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하여. 메모리 퍼포먼스요. 기억력을.
그러면 4번입니다. 4번의 주어는 뭘까요? Longest journey입니다. Longest journey. 이게 좋아요. 그 다음에 is가 동사예요. 이렇게요. 지금 뭐가 끼었습니까?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요. 관계대명사가 끼었습니다. 즉, 이 문장은 영어에서 이렇게 명사, 명사, 나란히 있으면 어쩐다 이렇게 끊어야 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 이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된다니까. 해석합니다. 자, 가장 긴 여행은 우리가 만들, 동사니까 다로 끝나야 되겠죠? 18인치입니다. 그다음에 명사 뒤에 전명고 또가 있잖아. 어디 어디 있는이 좋아. 우리의 머리와 심장 사이에 있는. 우리의 머리와 심장 사이에 있는. 이 정도가 18인치, 1인치는 2.54cm라고 여기 적어 놨습니다. 아, 진짜. 너무 친절하죠? 그죠? 여러분이 모를까 싶어서. 자, 5번 갑니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요. 이거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뭐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목적격에 생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부의 압력은 네가 두는 네 자신 위에, 네즉 자신에게 normal, 정상적이고 useful, 유용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을 할때 여러분, 문장의 의미가 약간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왜요? 이긴 문장에서 요만큼만 지금 추려갖고 왔단 말이야. 뭐야?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구문독해체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지. 어떤 문장을 정확하게 한번 어떤 독해를 해가지고 이해를 하겠다. 지금 그게 아니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리고. 형용사류 2페이지입니다. 자,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주어는 당연히 뭐다? 자, 그 압력. 여러분, 이게 주어입니다. 그냥 동사가 뭘까요? 동사예요. doesn't가 이렇게 동사잖아. 명사 뒤에 to 명사가 나왔어. 특히 앞에가 이렇게 추상명사. 그럼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하죠. 압력. 어떤 압력? 수행할. 압력은 doesn't create, 창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오히려, 뭐요? self down요. 자기의심이 괴롭힙니다. 너를. 자, 명사 뒤에 to 명사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할수 있는 말이 되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압력, 어떤 수행할 압력, 수행하려는 압력,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동사가 뭐야? 이거야. 주어 동사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죠. 뭘로 벌어졌습니까? 전명구로 벌어졌잖아. between A and B로 이렇게 벌어졌잖아. 이렇게. 자, 그러한 차이점. 물건과 어떤 물건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찾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사는.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 형태로 이렇게 쓰이잖아요. 이렇게. between, 이렇게 A and B. 그러니까 지금 이게 A가 되는 거죠. 이게 A가. 그다음에 이게 뭐가요? B가 되는 것입니다.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한 차이점. 그 물건과 우리가 사는, 그리고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의 차이점은 바로 쓰레기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difference는 차액이로 해석하는 게요. 차액. 그 물건 우리가 사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의 차액이 바로 쓰레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요만큼 사. 근데 요만큼만 사용해. 그러면 이것을 뺀 나머지가 뭐예요? 쓰레기다. 그런 뜻입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주어가 뭐예요? The most important instruction.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동사예요, 동사. 이렇게. 됐죠? 이게 주어고요. 자, to begin with. 그러면 수거로 아직 아주 많이 쓰여요, 여러분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 문장은 그냥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instruction, 가르침은 to begin, 시작해야 할. 가지고 시작해야. 명사 뒤에 to 명사. 뭐뭐 할수 있는. 비동사 뒤에 that 나왔죠? be that, 뭐뭐라는 것이다. 자, 그것들이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대시 나왔고, 이걸로 또 end 나왔으니까 병렬 구조야. 그게 뭐뭐라는 것이다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뭐야? 뭐뭐라는 것이다로 끝나야 돼요. 그들이 must look after, 돌보와. 수동이죠? PPP. 돌보아줘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해야 할. 그들이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봐줘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이때 아마 데이는 애완동물인 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light. 이게 주어입니다. 여러분, 동사는 뭘까요? 당연히 이게 동사죠. 이렇게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 so that 용법이 나왔어. so that 떨어지면 해서 어떻게 해요? 뭐뭐에서 뭐뭐하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벌어졌네요. 해석합니다. 빚은 ㄹ으로 끝나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우리가 필요로 하는. in living, in I, 이제 뭐뭐 할 때, 살 때, 그리고 현대 삶에서. 자, 싸서 너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빚을 가리키겠죠.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요. 5번 갑니다, 여러분이. 주어는 뭘까요? 이게 주어입니다. 동사는 뭘까요?
당연히 이게 동사입니다. 여러분, 비동사, 비투용법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The easiest and quickest way,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명사 뒤에 to 부정사,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어떤 방법입니까? 자, calm them down, 그들을 진정시키는,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 이게 주어예요, 여러분. 그리고 동사입니다, 이게. 자, 명사 뒤에 뭐가 지금 나와 있는 케이스죠? ing가 나왔죠. 명사 뒤에 ing,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The days of a musician. 자, 어떤 음악가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gatekeeper. gatekeeper는 얘기는 문지기라고 나왔죠. 근데 정보 통제자라는 뜻도 있죠. 기다리고 있는 정보 통제자들을 갖습니다. 음악가들의 시대는 어떤 기다리고 있는 정보 통제자를 아건 사라졌습니다. 6-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6-1번하고 6번하고 차이점이 똑같죠? 자, 6하고 6-1 길어진 게 뭐가 길었어요, 여러분? 이게 길었잖아요, 이게요. 이거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 문장에 주어 동사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는 당연히 뭐다? 이게 주어다. 그럼 동사는 뭐다? 쭉 가서 동사는 이까지다. 이까지가 동사다. 아, 선생님, 여기 나오는 대의 안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왔고, 여기 접속사 대신 이렇게 생략된 형태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6과 그 다음에 6-1을 잘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합니다. 그 음악가들의 시대는 어떤 기다리는. 자,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네요. 자, 늙은이가로 해석해야 돼. 이러한 정보 통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 그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spotlight.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누가? 그 골키퍼가 말하는 걸 기다리는 음악가의 시절은 악은 사라. 7번입니다. The gap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grows가 동사가 돼요. 여러분, 주어와 동사 사이에 마찬가지로 뭐가 끼었습니까? 이렇게 전명구가 끼어 있는 형태입니다. 해석합니다. 그러한 차이, 그러한 기술과 그러한 기술의 차이는 grow, 여러분, grow 다음에 형사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넓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좀더 넓어졌습니다. as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뭐 때, 뭐뭐 했기 때문인데, 이때는 이런 뭐뭐함에 따라가지고 어떨 때 이렇게 문장에 비교급이 있을 때 우리가 우전함에 따라 현대 기술에. 자, 형용사는 3페이지입니다. 더 비록 뭐뭐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할지라도 참여하기를 in the event, 그런 행사에. We don't have a necessary fund. We don't have.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e necessarily fund. 필요한 자금이. 명사 뒤에 to 부정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떤 자금입니까? 여행할 수 있는 런던까지. 자, I present. 나는 줍니다. 올해의 top academic award. 올해의 최고 학업상을 to the student. 그러한 학생에게. 어떤 학생? 관계대명사 나왔잖아요. noun으로 끝내야 되겠죠. 성취한 가장 높은 placing 등수를 placing 이렇게 나와 있죠. 등수라고요. 3번으로 갑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전치사 at이 무슨 뜻이 있어? 뭣뭣을 보고 듣거라는 뜻이 있어요. at the row 그 줄을 보고 그 어문항시 뒤에서부터 그 좌석의 줄을 보고 웃었습니다. 관계 부사가 나왔어. 이렇게 앞에 나오는 명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고 where가 나오면 해석하지 않는다니까. 열두명의 결승 진출자들이 모인. 걔네는 뭐예요? 사람이 모이다. 어떤 사물을 모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부사는 뭘로? noun으로 끝나게 해석을. 자, 4번입니다. By the end of the day. 그날을 끝까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날을 끝까지니까 뭐예요? 저녁 12시까지 정도까지가 되겠죠. That. 그한 일은. 이게 주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동사야. 이게 PP야, PP. 그한 일은 끝마쳐진 will I turn to? turn into 뭐뭇으로 변하다야. will 있으니까 미래를 해석하겠죠. 변할 것입니다. 많은 일로. 어떤 많은 일이냐? 이것도 PP네. 끝마쳐진. 2번입니다. 여러분, ing로 시작했잖아요. browsing 훑어보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way 뒤에 to 부정사 띵발이 원이나 여러분 way로 끝나는 건100%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요. 뭐뭐할 수 있는이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reach, 도달하다, 이런 뜻이죠. 목표에 도달하는. 그 다음에 끊어야 돼요. 왜? 명사가 나란히 쓰였으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떤, 네가 주장하는, 원한다고 도달하기를. 6번으로 갑니다. 생각해라. for a moment는 잠시 동안이죠. 콤마, 콤마가 이렇게 삽입이 된 형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라. 잠시 동안.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하여. 어떤 뭔가냐? 관계대명사 나왔잖아. 네가 샀던. 그 다음에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2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 둘. 이렇게
다시요. 관계대명사 하나, 관계대명사 둘. 그러면 이 문장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것도 니은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쩐다가 니은으로 끝나고, 갖고 이걸 something을 이렇게 때려 붙여야 돼요. 자, 생각해라. 잠시 동안 뭔가에 대하여. 네가 샀던. 그리고 you never end up ing. 결국 뭐뭐 하다. 네가 결국 사용하지 않는 뭔가에 대하여 생각해라. 6-1로 갑니다. 생각해라. 잠시 동안 something 뭔가에 대하여. 네가 샀던. 그리고 이 end가 있잖아. 이 end를 뭐가 이렇게 해요? 이걸 수식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여기 end가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 목적격. 근데 생략 가능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생략을 했고 이것은 생략을 안 했네요. 두 번째 것은 여러분 생략을 하면 문장이 이상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석은 같잖아요. 다시요. 생각해라. 잠시 동안 뭔가에 대하여. 네가 샀던. 네가 결국 사용하지 않았던. 여러분 7번의 주어동사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7번이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다 여기까지 이렇게. 문장이 약간 길죠? 여러분 이렇게. 자, 지금 이 문장은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두 개 이중 수식을 하죠. 그 다음에 콤바인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콤바인지는 뭐뭐 하면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이렇게 삽입구가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모든 것들은 쓰레기다. 어떠한 모든 것 우리가 사는 and then 그리고 이게 관계대명사 주격이에요. 앉아있는 단지 앉아있는 거기에 뭐뭐 하면서 먼지를 모으면서 쓰레기다. 문장 구조가 약간 복잡하죠? 관계대명사 1, 관계대명사 2가 그 다음에 콤마 ing 분사문의 형태입니다. 영상을 10분 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영상이 약간 길어졌습니다. 강의 1까지 들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